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용 그 당시에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이셨죠? 네. 그때 보니까 형사 13부가 고법에 이재용 재판을 앞두고 신설된 재판부라서 말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2심 재판 결과가 말구입비 34억 원을 1심에서는 유죄를 했었는데 2심에서 무죄, 말보험료 2억 4천이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 영재센터 16억 원이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가가지고 말구입비 34억 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영재센터 16억 원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2심 판결을 하실 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시면서 요구형 뇌물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일 만에 무려 24만 3천 명이 참여해서 판사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했다고 하는데 맞죠? 네, 그랬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뇌물을 9천만 원 받은 한수원 과장 같은 경우가 보니까 2년 6월에 실형을 받고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판례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판결에 대해 지금도 이제 그때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요구하면 기업인이 누가 거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일부 보도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다녔던 게 SK 같은 경우는 K스포츠 재단이 89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안종범 수석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후보자님이 인식이 실제 그러하다면 대통령께서 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걸 거절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어떤 결론을 바꾸라 내지는 결론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하자면 청탁이 말하자면 들어온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그 믿음이 지켜지길 기대합니다.